122,64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예스티입니다. 예스티는 동사는 2000년 3월 주식회사 영인테크로 설립되어 2006년 1월 상호를 예스티로 변경하였으며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장비, 반도체 부품을 제조하는 기업인 반도체용 열처리 장비를 개발을 시작으로 고온용 열처리 장비 개발을 완료 및 2010년 삼성 디스플레이의 장비 공급을 시작으로 디스플레이 사업에 진출함. 주요 매출 비중은 반도체 장비 56.75%, 디스플레이 장비 29.80%, 기타 매출 13.46%로 구성됨. 기업 개요 대시 동사는 2000년 3월에 설립되었으며 반도체 장비, 부품 및 자동화기계 제조,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음. 대시 웨이퍼 공정용 열처리 장비, 테스트 챔버와 같은 반도체 생산 전문 기업이며 디스플레이 장비 및 환경 안전 엔드 부품 소재 분야로 영역을 확대함. 대시 반도체 장비의 제조 및 판매 업체인 NCS, 장비 부품 제조 및 판매 업체인 예스 히팅 테크닉스, 서비스 업체인 베트남 법인 등을 종속 기업으로 보유. 재무 대시 디스플레이 장비의 공급 증가와 자회사 예스 히팅 테크닉스의 성장에도 주력인 반도체 장비의 수주 부진으로 매출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축소. 대시 매출 감소 및 인건비 증가 등 판관비 부담 가중으로 영업 손실 규모 전년 동기 대비 확대. 그러나 금융부채 관련 금융수지 크게 개선되며 순이익은 흑자 전환. 대시 어닐링 장비 등 신사업 추진이 기대되나 전방 반도체 산업의 성장 둔화 및 주요 고객사들의 설비 투자 계획 조정 등으로 외형 성장은 제한적일 듯. 2023년 2월 14일 기준 장마감 예스티의 시가총액은 1536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예스티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565위입니다. 예스티의 상장 주식수는 1805만 1800신주입니다. 예스티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예스티의 퍼은 27.72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8.61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마이너스 11.07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마이너스 1251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4651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2.98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307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1.51배, 5624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219억 원, 5억 원, 마이너스 111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308억 원, 4억 원, 마이너스 216억 원입니다. 예스티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152번지 75%이고 유보율은 877.84%입니다. 부채 비율이 적당한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회사의 자금이 많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65.64이며 전일 대비해서 12.94 더하기 0.53%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79.58이며 전일 대비해서 7.03 더하기 0.91%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스티의 2023년 2월 14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8,51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8,390원보다 120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8,454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예스티의 종가는 8,510원이며 주가가 예스티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스티의 종가는 8,510원이며 주가가 예스티의 240일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08%이므로 20일 이동 평균선과의 이격도가 벌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금일 예스티은는 거래량 4,519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343백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미래에셋 증권에서 7,184주, 키움 증권에서 6,817주, 삼성에서 6,647주, 신한투자증권에서 4,044주, 이베스트에서 454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하나증권에서 7,002주, 키움 증권에서 5,661주, 미래에셋증권에서 4,909주, JP모간에서 3,781주, 대신에서 3,107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6,959주만큼 순매수를 하였으며 기관은 3,698주만큼 순매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EST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